재료값은 고무줄 가격입니다. 언제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비행기표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비행기표 가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값싼 티켓을 구매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비행기표 싸게 끊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표를 언제 사려고 하는지 그 시기에 따라 구입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행 계획을 미리 정한 경우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항공사나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이제 받아놓기 위해서 그 이제 프로모션으로 미리 예약하면 싸게 갈 수 있는 요금들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얼리버드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90일에서 120일 정도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40%, 30, 40% 정도 싸게 갈 수 있는 요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행이 1,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비행기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땡처리 티켓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94만 2,400원이던 헬싱키엔 티켓을 78만 5,4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땡처리 요금 같은 경우는 장거리보다는 주로 단거리 지역에서 이제 보통 여행사들이 블럭으로 그 좌석을 확보해 놨다가 이 좌석을 다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싸게라도 이제 소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싸게 판매하는 게 땡처리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권을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로 항공권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알뜰하게 항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여행사마다 항공권 가격이 다른 이유는 실적이 좋은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대량으로 티켓을 더 싸게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모바일상에서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어 편리하게 가격 비교 후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나 어플상에서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가격 비교에 용이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고 항공사마다 각각 다른 요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싼 요금들은 한번 뭐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뭐 거기에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 경유해서 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달 변화하는 것으로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미주행 비행기표의 경우 4월에 27달러였던 유류세가 5월에는 15달러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4월보다 5월에 낮은 유류세가 적용돼 낮은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사의 단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에 쓰는 단체 항공권인데 이 중 일부 티켓은 패키지 없이 항공권만 팔기도 합니다. 이런 티켓은 그룹 요금이 적용돼 일반 항공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렴한 비행기표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착한 가격의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값싼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면 떠나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